학생들 사이에서 답안지 유출의 근거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화학시험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최초의 정답은 10대 11이었습니다. 네, 시험 같은 점을 하잖아요. 네. 저는 15대 11이라고 썼는데 갑자기 10대 11이라고 불러서 멘탈이 붕괴되면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왜? 이게 며칠이었지라고 집에 가서 검토를 세 번을 했는데도 답이 15대 11이어서 아 그러면 그냥 답지가 잘못 나왔겠거니 생각을 하고 다른 반 애들끼리는 다 아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건 무조건 15대 11이다 그냥 애들끼리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 화학시험은 이과생인 쌍둥이 동생이 치른 시험이기도 합니다. 같은 질량의 가와 나에 포함된 수소 원자수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시 전문 학원 화학 강사에게 문제 풀이를 의뢰했습니다. 정답은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역시 얘네들의 질량비는 15대 11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학생들의 주장대로 정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도 내신에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화학 문제는 굉장히 잘 풀 거고요. 난이도상 이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담당 교과 선생님은 이후 답을 정정했습니다. 뭐 출제를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예. 답이 올라가는 게 과정 중인지 실수가 있었다라는 정도 뭐 저희는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쌍둥이 동생이 써낸 답이 정답을 정정하기 전 최초 답안지에 적혀 있었던 10대 11이었다는 점입니다. 10대 11로 오답을 적어낸 학생들도 꽤 있었나요? 딱 한 명입니다. 학생. 네. 근데 그게 정정 전 정답이랑 일치했다는 네. 네. 숙명여고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학교 시스템상 답안지 유출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한 진학 담당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학교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저 USB에 담긴 인증서만 있으면 어느 PC든지 간에 그런데 학교장의 허가만 있으면 학교 밖에서도 열람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답안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식과의 위로 갈수록 문제가 이거를 나이스를 볼 권한이 있다면 이거는 좀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교사가 학생의 부모인 경우에 집에서 우리 자식이 치를 시험에 답을 미리 집에서 이걸 쭉 볼 수 있다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교무부장이 사전에 쌍둥이 자매에게 문제와 답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 그 가운데 교사가 관련된 사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제가 작심만 하면 부정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수시에서는요 내신이 절대적이에요. 엄청난 절대적인 그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 대학 입학 전형은 정시보다 수시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도 수시 비율은 76.2%. 다시 말해 내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더 쉬워졌고 이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는 사실 학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애초에 숙명여고는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교원과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닐 경우
시험지 관리 담당에서 교원을 배제해야 하는 성적 관리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번에 잘못한 게 뭐냐면 그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네. 동일 학년에서 출제와 검토를 배제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제는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이 지금 생각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학교 측의 아니라고 소극적인 대응에 학부모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뿐 아니라 주변 다른 학교 엄마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숙명에서 이 문제가 터졌을 뿐이지 어느 이 근처에 어느 학교인데 저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학교를 믿을 수 있느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느냐. 정말 너무 힘들게 공부해요, 아이들. 그 1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피가 마르는데 어떻게 학교라는 곳에서 그렇게 답안지 유출 이런 의혹조차도 이거는 학교에서 깨끗이 씻어내셔야 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이번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숙명여고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저 선생님도 혹시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은 생겨서 제가 선생님 제가 원래 믿고 따르던 선생님들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혹시나 이번 일이 사실이라고 해도 다른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는 그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